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악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옷깃을 이제 끊고 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잠잠히 있으면 사울은 그냥 찾아 헤매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깥으로 나와서 사울이 이제 그 굴에서 떠난 후에 그의 뒤에서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숨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금방 돌아와서 그 굴을 치면 그 굴에서 완전히 다윗은 몰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 사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윗이 원하는 건 더 이상 죽이려고 하고 쫓기는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서 화목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놓여져서 서로가 이것을 판단받고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와서 외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구절의 말씀이죠. 그 말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그 모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오해는 결국은 사람의 말 또는 자기 육체의 생각 이런 것에서 올라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나도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눈이 흐려져서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속이는 영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그 사람들도 속이는 영이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도 속이는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를 죽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그로 하여금 죽게끔 만들죠. 거짓말하는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는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외친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곧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입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도 말라고 말한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처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마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란 말씀처럼 이 사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그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게 일어난 다른 일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건데 이와 같은 맡기는 삶이 높은 데 처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어떠한 문제들을 때문에 원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높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뭔가 옳다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도 의롭다라고 하는, 내가 잘했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는 그 상황을 어떠한 것을 나한테 허락하셔든 주님 앞에 그저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그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갚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는 더럽고 악한 영, 바로 사단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하는 일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 원수 갚는 일은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단을 진멸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계계에서, 악한 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무너뜨리셨어요. 이미 원수를 다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그분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원통한 마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상태가 낮은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가시덤불 위에서 굴르는 것처럼 스스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몸은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세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돌아서서 사울이 다윗을 치면 굴 속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와서 사울에게 뒤에서 외칩니다. 그 지척에서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그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는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게 말하고 있느냐, 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14절 말씀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을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쫓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지금 사울 앞에서 낮추고 그리고 중간에서 왕에게 해하려고 한다는 거짓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 바로 눈을 뜨고 바로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바로 분별을 하라고 지금 그를 깨우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깨우쳐져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거짓의 영에 속아서 내가 고통하고 있는가 깨우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자유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행한 일을 사울에게 말하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증거, 이것은 항상 율법 앞에 섭니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을 수가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그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자도 용서하고 다른 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말하고 있고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해서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살아난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은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악한 그 권세들을 이긴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단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사단 앞에 그것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인가.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나는 율법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인 거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심 없을 때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망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을 수 없음을, 내가 왜 죽을 수 없음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나는 반드시 산다는 것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적법하게만 쓰기만 한다면 그 법은 선한 법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내게 가져온다면 그 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내게 계속해서 적법하게 쓰이지 않을 때는 죄의식으로 내려가게 하고 또 내 스스로가 많은 판단과 그러한 내 의의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혼란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육체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한테 역사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고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게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분명히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그거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지만 그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 불법한 자들, 여호와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불법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책망으로 역사되어져서 그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하라고 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울 앞에 다윗은 떳떳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러면서 판단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혹 왕이 나를 악하게 쫓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 절대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어떤 감정에 매이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다 포함된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다는 것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을 사용해서 죽이는 일을 내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죠. 형제를 판단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된 겁니다. 욥은 참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이 드러났어요? 자기가 의로웠다라는 것을 그가 입으로 자랑합니다. 나는 범죄함이 없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 앞에서 어떤 육체의 법 앞에서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와 같이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가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지한 입술이 주 앞에 무익한 말을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된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육체의 행위로 무엇을 잘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모든 판단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 안에서 나는 낮아진 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닌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사울 왕을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한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문제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가 한 말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사정과 내 억울함과 내 고통과 내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세요.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내 스스로가 고통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심령은 그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주님은 내려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한 것은 그 모든 고통도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육은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 하나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육의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기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내어놓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를 건지시기를 얼마만큼 내가 원하시느냐는 것.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무슨 비유예요? 그 비유가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과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송사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얻을 때까지 강청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먼저 읽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과 한 과부의 강청한 사건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정말 끝까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긴 자, 모든 것을 맡긴 자, 이와 같은 자들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조차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와서 사울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낱낱이 우리 안에서 정말 드러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주님 앞에서 정말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뽑아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들, 내가 속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어떤 육체 생각에 잡힌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육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만의 깊은 것도 그 뜻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 다윗이 그와 같은 겸손한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인내 훈련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낮아지게 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내 의가 높아진 부분이 있을 때, 낮아지는 훈련을 할 때 이 인내 훈련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금방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조급함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어떤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귀를 주님이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절박한 자가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두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주님이 고통을 허락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부르짖게 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고통이 큰 만큼 축복이 커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분이 바라는 것, 믿음 하나, 내가 이미 이겼다라는 것. 그런데 이긴 것 같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기를 쓰신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조금도 의심 없이 그냥 믿고 믿음으로 그것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한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은 겸손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완전한 겸손, 완전히 내 생각을 내어놓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 내 안에서 뭔가 요동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며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천국이거든요. 참 믿음은 자유거든요.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요. 그거는 내가 지금 참 믿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당당하게 사울에게 이제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많이 커졌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가 당당하게 사울 앞에서 나섭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 네가 이렇게 선을 행하였구나 라는 고백.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토해냅니다. 나는 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결국은 자기가 육을 쫓아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다 내어놓고 맡기고 그리고 다윗이 시편
40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 그가 반드시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죽을 육체에 쫓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믿음의 그 자리에 내 마음을 갖다 얹어 놓으세요. 그냥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를 얹어 놓는 것.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고난의 모양이 달라도 각자에게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끌어내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내 감정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평강으로 자유로 나아가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 그 믿음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오면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으로 이렇게 맞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면 사울이 다윗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토해내고 두 손 들고 그냥 떠나간 것처럼 문제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믿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이끌어서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을 보지 말아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겸손하게 그가 자신을 낮추는지,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왕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자기를 개와 같이 하찮은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사울왕을 높였고 똑같은 기름부음을 가졌다고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자에게 맡기는 그 겸손을 주님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판단하시고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의가 발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어떤 행위적인 겸손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는 것이 없이 주님의 그 권세 아래 노인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한 은혜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에 자기의 생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에 사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된 의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갚으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이 조금이라도 의로워하거나 이러한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율법 앞에서나 정말 마귀 앞에서나 당당하게 그 믿음의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되 주님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에게
끝없이 강청하며 성사한 과부의 이야기를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은 분명히 강청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여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믿고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심은 것을 믿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시옵시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을 깨닫게 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만물의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